끝나고 내려가야지. 도착하면 11시 반? 12시? 아빠보고 여기까지 좀 데리러 알아달라고 해줘. 내일 갈게. 매번 이용하는 신촌역이지만 오늘은 느낌이 조금 다르다. 2호선에 올라 시청역에서 환승 한 번이면 서울역에 도착한다. 밤에 보면 더 화려한 이 서울역의 전경은 내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보았던 장면이다. 처음 서울에 와서 이 광경을 보았을 때 드디어 서울에 왔구나 하고 실감했던 기억이 있다. 집에 가는 길에서도 바쁜 20대들은 쉴 틈이 없다. 빡빡한 과제와 일들을 끝내야만 집에 가서 온전히 쉴 수 있다. 고향 집에서만은 여유를 만끽하고 싶은 욕심에 나는 기차 안에서도 펜을 놓지 못한다. 그렇게 KTX로 3시간 반을 달려 도착했다. 역에는 오랜만에 보는 아빠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2학기 때는 안 하는 거지? 응. 계속 할 것 같으면 뭐 감회를 안 되고 사야지. 난 그냥 한 번쯤 한 학기 정도 그냥 해보면 되지. 응. 현상도 너가 하나? 이제 우리가 현상한다. 직접? 응. 아빠 잘하는데. 현상? 그렇지, 아빠는 학과를 나왔으니까 내가. 아빠 일도 했고. 아빠 왜 사진 학과 갔어? 아빠, 솔직해요, 아까. 응.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아빠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집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늦지막히 일어나 창문 밖으로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괜히 추억에 잠긴다. 우리 학교. 내가 살던 곳은 서울보다 조금 더 먼저 따뜻하고 먼저 꽃이 폈다. 오랜만이지만 낯익은 풍경들이 나를 반겨준다. 나는 동네를 산책하다 마침 한국에 들어와 있는 친구를 만났다. 캐나다 사는 건데 난 제 언니가 그 마트에서 라면 고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진짜 엄마 아빠의 그런 걱정.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집에서 통학을 하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재원이처럼 해외에 나가 1년에 한 번 한국에 들어오기도 힘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서울에 있어도 맨날 집에 오고 싶은데 재원이는 엄마 집에 오고 싶어. 근데 내년엔 또 어떨지 모르겠다. 내년에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맞지? 초당에는 자주 오지만. 집까지 비행기로 꼬박 하루에 반이 걸리는 생활을 나는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이번에 또 집 구해야 되니까 그냥 그래도 찾아내면 괜찮은 매물들은 몇 개 많단 말이야. 진짜 그 가격대가 좀 높아. 그러니까 평균적 보다 좀 높아. 근데 우리 완전 사회인이여. 이제 집값 걱정해야 돼. 그날 친 모의고사 점수와 오늘의 급식 메뉴가 가장 중요했던 우리가 지금은 자취방의 월세를 걱정하고 있다. 그날 밤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 외식을 했다. 나의 생일날이었다. 갈 거 있나, 선 잊어버릴 수가 없지. 내가 20년이 아니고 5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릴. 짧았던 귀성이 끝나고 나는 다시 내 진짜 집을 두고 서울로 돌아간다.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내 집이 마냥 가짜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직은 오래 살았던 나의 고향집보다 조금 덜 친할 뿐이다. 독립에 대한 기억은 모두에게 다를 것이다. 누군가에겐 해방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고립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의 공통점은 집을 나와서 산다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이다. 독립을 한, 독립을 할, 독립을 하지 않을, 그리고 독립을 꿈꾸는 모든 20대들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자신의 집, 자신의 보금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다.